한 입에 다 들어가네. 참하대 쌀을 먹을 일이 없어요. 상당한 이 우수한 달걀이구나. 빨려다 소 피워서 네? 소 잡아먹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소를 잡을 줄 알아요, 소. 오빠는 왜 이렇게 털이 많으세요? 고유. 그래, 그래, 가슴에도 털 많은 사람이 안문숙 씨가 좋아하겠네. 안문숙이가 좋아하네. 털 많은 놈들이 그게 악한 사람이 없대잖아. 아 정말? 그럼, 또 갖다 붙이네. 아니 너 진짜 아니 나, 뭐야 저 남자 혹시 만나더라도 다리 좀 볼 수 있어 해가지고 백다리는 그 허연 다리. 누가 그러더라고. 난 오빠 이거 하나 줘. 아 아무리 내 계란이지만 그래요.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지. 진이 오는 거 한 몇 마리 때려 잡아 내가. 아니 나 싫어. 내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거 먹는 거 먹어도 나 때문에 살아있는 애들이 응? 가는 진짜 아니 마음이 고맙네. 어떤 애들은 집에 가서 좀 해먹게 몇 마리 잡아달라고 한다니까. 아 싫어.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홍진이를. 응? 나도 한 드라마를 10여 년 만에 이제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매번 하는 거. 오랜만에 하니까 외워지지는 않지. 그러니까 막 이거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디 좀 밖에 잠깐 밥 먹으러 나가도 대세 생각하면은 불안한 거야. 그 마음 알지 오빠? 나는 정말로 그래서 야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야. 돈도 돈이고 연기자 하기가 힘들어 진짜.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 좀 쉽게 보잖아. 뭐 연기를 적다이밖에 못해. 요즘은 또 뭐 인터넷 게시판에 뭐 조금만 뭐 그러면 무조건 보면 뭐 이제 뭐 화풀이 대상, 분풀이 대상 같은 그러니까. 입장이 되니까 아니 이게 그럼 뭐 죄 같아 가끔 이 연기자 하는 게 내가 이거 무슨 죄인가? 이걸 다 내가 소화하고 아이 뭐 그러려니 없는 대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때로는 그냥 자학적인 마음도 들더라고 진짜. 내 연기자 있나에 해가지고 내가 뭔 부경화 보겠다고 모든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고 연기자이기 때문에 참 물론 사랑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오빠 내가 필리핀을 간 거야. 아무도 나 모르는데 가서 살겠다고. 필리핀 가면 다 알죠. 근데 오히려 여기는 한국은 연예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러는데 거기는 필리핀의 연예인이 이제 나 하나 가 있잖아. 일거수 일투족을 다. 더 수상하게 생각하지. 더 수상하게 생각하고. 혹시 어디 돈 떼어먹고. 돈 떼어먹고 왔나 아니면 뭐 여기다 뭐 숨겨놓은 뭐 애인이나 뭐 있나. 별 얘기 다 한다. 아니 진짜로. 야, 근데 그런 얘기는 또 할 필요가 있어. 그때 필리핀 그래? 갔을 때 여러 가지 소문이 났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죽었다는 얘기까지는. 뭐 죽었네. 뭐 뭐가 뭐 누가 있네 어쩌네. 그런 게 싫어서 정말 내가 방송도 그만둔 적도 있고. 나도 지금도 그렇다니까. 에이 나 뭐 아이고. 일하면서도 방송 얘기 뭐 일적인 거는 정말 어디 할 데가 없잖아 오빠.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뭐 짜증나고 이런 거 오랜만에 오빠 가서 사실은 너무너무 좋고 왜 그래? 반가웠던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 진이 넌 아유 잊을만하면 그렇게 모습이 또 나타나고 말이 이어지지가 않다니 간대니까 섭섭하다. 그럼 최 선생님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먹은 건 둘째고 정말 너무 반가웠어. 그치 그거야. 진짜? 최고 네. 최고. 나갈 땐 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닭장 가는 길이야 여기. 닭장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이 집은 이제 두 가지가. 그래서 닭장으로 가려면 일로 가고 나갈 때는 사람 출입구로 나가고 시험 맞으면 오빠는 집에 오빠 사는 그러자 고마해 너무 많이 지금 사랑의 포옹이 아니라 오빠 우리
우리 우정이지 이제. 우정이 그렇지. 그. 진짜 우정. 우정. 드라마 첫 내 상대. 응? 마이 파트너. 홍진.